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바람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또 제가 씨앗 주문한 거 이제 파종을 했는데요. 파종을 이제 하면서 제가 비디오를 혼자 찍으니까 제가 일단 파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는 퍼리큘라이트하고 이렇게 씨앗 발화하는 그 흙을 섞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? 이게 지금 이제 도구 씨앗인데요.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뭐지? 냉장고에 3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오늘 파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종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앵두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낸 건데 이게 앵두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얘도 한 지금 5개월 정도 냉장고에서 있다가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. 제가 몇번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냉장고에 조금 오래 뒀다가 하니까 제가 아까 씨앗 하나가 조금 발화된 게 있었는데 비디오를 잘못 찍어가지고 지워졌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파종 상자에 이제 파종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쇼핑 가가지고 어제랑 오늘은 쇼핑 가서 이렇게 씨앗도 사고 이제 가을 이제 필요한 거 가든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가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요거만 하고 오늘은 좀 쉬려고요. 요즘에 계속 일을 했더니 조금 피곤해가지고 이제 쉬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제 그 사마귀 장미 얘도 보이시나요? 보이나? 제가 안 보입니다. 요렇게 노란색이 있어서 제가 노란색 씨앗을 주문해서 파종을 했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냈을까봐 그냥 요것도 그냥 하나 사왔습니다. 근데 얘네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이게 얼마 줬지? 24불, 98, 24불, 한 25,000원? 25,000원, 23,000원 정도? 25,000원.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얘가 저희 집에 또 새로 왔습니다. 사마귀 장미.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제가 다 미리 심고 찍고 있습니다. 사보 이카베치가 말하자면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좀 섞인 느낌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여기 온실 안에는 이제 오이니 뭐니 이런 거다 없애고 이제 이 안에 작물이 바뀌었습니다. 고추를 지금 전부 밖에서 이제 가져다가 여기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빨간 고추가 필요한데 빨간 고추가 밖에서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잘 키워 보려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요즘에 며칠 동안 들여오는데 이 안에서는 제법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기도 보이시나요? 여기 고추, 여기 빨간 고추. 어머, 이게 뭐야?
빨간 고추가, 아유. 네, 여기 빨간 고추. 보이시죠? 빨간 고추가 여기 좀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빨간 고추가 되지 않을까요? 가지꽃도 예쁘게 폈고, 그래서 이 안에 이제, 고추하고 이런 것만 심으려고요. 왜냐면 바닥에는 또, 여기 안에는 제가 약도 안 치고 하니까, 달팽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, 심으면, 야채를 심으면 다 갉아먹어요. 그래서 제가, 이런 거다 뽑아버리고,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. 딸기. 딸기도 너무 예쁘게 피고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도 딸기가, 저기 위에 건좀 더워가지고.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료 좀 내려놓아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야심작 새로운 것을 제가 또 주문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후춧가루입니다. 이렇게 저는 이게 이렇게 후추가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처음 알았어요. 이게 여기서 후춧가루가 달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가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 애예요. 저는 후추가 나무에서 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뭐라 그러자면 덩굴 종류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얘가 새로운 애랍니다.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랍니다. 이렇게 저희 온실이 바뀌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얘네들을 파종을 좀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가을의 끝에서 제가 이렇게 심었고요.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물을 주고 일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상추랑 상추밭에 이제
얘네들 요 양배추 요런 애들 심고요. 이렇게 하면 저희 남편하고 저는 충분히 먹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갓을 조금 뿌렸고요. 이렇게 오늘의 일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네들 딸기나무하고 이 도구 씨앗 파종한 거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얘 앵두, 딸기나무가 아니고 앵두. 이 앵두는 제가 지금 두세 번째 하는 건데 여기가 너무 더운 지방이라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번 진짜 잘 발화를 시켜서 100% 그늘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. 저는 이제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거는 저희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, Welcome my garden인데, 저기 물이 비가 들어가서 밑에가 조금 벌어져서 이 안으로 옮겼더니 지금 그래도 괜찮아졌네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의 온실과 가든이 가을과 겨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그럼 좋은 하루들 되세요.